만약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혹은 구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꼭 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 누구나 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직자 대출 상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될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출 정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은행 대출을 생각해 보셨겠지만 과연 무직자가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마음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 비상금 대출을 통해 무직자분들도 비상금 해결을 하곤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비상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조건 세 가지는 첫째, 신용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연체이력 정보가 없어야 하고 셋째,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상금 대출을 거절당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용점수 미달입니다. 실제로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간 탓에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1세대 온라인 비상금 해결 회사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휴대폰을 통해 비상금 마련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대체로 쉬운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에 부여되는 통신한도 총 200만 원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함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전혀 없으면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계신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시라면 비상금 해결 가능한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공식 홈페이지와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셔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혹은 구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꼭 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 누구나 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직자 대출 상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될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출 정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은행 대출을 생각해 보셨겠지만 과연 무직자가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마음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 비상금 대출을 통해 무직자분들도 비상금 해결을 하곤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비상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조건 세 가지는 첫째, 신용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연체이력 정보가 없어야 하고 셋째,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상금 대출을 거절당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용점수 미달입니다. 실제로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간 탓에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1세대 온라인 비상금 해결 회사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휴대폰을 통해 비상금 마련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대체로 쉬운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에 부여되는 통신한도 총 200만 원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함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전혀 없으면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계신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시라면 비상금 해결 가능한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공식 홈페이지와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셔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